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일주, 일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배우자를 케어해 주는 것이 좋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팔자에서 일주, 일주를 갖고 특히 일지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신이 있습니다. 갑신. 자, 태어난 날에서 이렇게 갑신 일주라 그럽니다. 일주. 일간은 본인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배우자 궁입니다. 배우자 궁, 배우자 자리. 이 자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배우자를 케어해주고 알고 가는 것이 좋은가, 이 중요한 부분을 갖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2 인자가 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가 있습니다. 사오미 신유술 태자축이 있습니다. 12개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2인자라 그럽니다. 12인자. 근데 얘는 봄이죠. 봄. 봄이고 얘는 여름이고 얘는 가을이고 얘는 겨울입니다. 겨울.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로. 어떻게?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봄, 여름 같은 패거리고 가을, 겨울도 같은 패거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내 배우자가 인묘진 사오, 인묘진 사오미가 이 안에 있다면, 배우자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어떤 유형의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냐? 인묘진 사오미, 이름 봄이죠. 봄은 뭐냐? 솟구치는 힘이 있다는 거, 생기가 있고 성장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성장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성장한 상태에서 얘를 화려하게 가려고 한다. 화려함. 얘는 성장이죠. 성장. 얘는 화려함. 그러니까 사오미가 있다면 내 배우자가 좀 화려한 쪽을 원한다는 걸 얘기해. 화려한 삶을 원하고 화려한 쪽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인묘진이란 무조건 들이대고 성장하려고 하겠죠. 뭔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 인묘진은 서툴러요. 왜? 아직 성장 단계가 아니라 솟구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에서 조금 서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서투니까 뭐가 필요하냐? 화기가 필요하겠죠. 화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배우자가 인묘진에 있다면, 아하, 내 배우자가 나이가 먹든 어떻든 인묘진이라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묘진에 있는 사람들 잘 삐집니다. 배우자가 잘 삐져요. 인묘진 있는 사람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기를 갖고 칭찬 갖고 띄워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근데 사오미 화기를 갖고 있다면, 사오미 화려하게 꽃을 피고 여기서 열매 화려하게 나가고자 하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괜찮고 화려한 쪽을 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맞춰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근데 반 이쪽으로 가면 뭐냐, 얘는 결실을 이야기하겠죠. 결실. 실용적이다 이 말이에요. 실용적. 신유술 해자축에 있는 사람들은 실용적입니다.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다 겪었다면 봄과 여름을 겪고 난 다음에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겪고 난 다음에 얘를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내가 신월에 설령 태어났다고 신날에 태어나는 것도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겪고 났기 때문에 여기는 결실과 좀 현실판이다 이 말이에요. 겨울은 휴식기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 해자축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해자축에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해자축인 경우는 배우자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인정해줘라. 콩이야파치 하지 말고. 휴식기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미 다 결실도 지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대로 간섭하지고 놓아둬라. 간섭하지. 간섭해야 되는 여기다는 거죠.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니까.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솟구치니까 가지를 쳐줘야 모양새 있게 나온 곳. 여기는 가지칠 게 없어요. 해자축은요. 잔소리하면 더 오히려 어긋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인묘진 사오미에 내가 이 인주를,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젊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는 나이가 먹은 사람이 연상이에요. 신유술 해자축에 있는 사람들은 연상입니다. 내가 만났을 때 배우자. 그러니까 든든하고 연상이고 여기는 연하를 추구하고 젊은 사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혹시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묘지인데요, 내가 인묘진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면서 내 남편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당신의 남편은 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젊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여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선택한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기처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 또한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으로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면 인묘진 사오미에 있다, 일지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혹시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젊은 사람이 만남이 주어졌을 때는 그 사람을 과감하게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선택했어. 여기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 근데 나이가 50, 60이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러면 바로 사랑의 싹이 트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젊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반대도 똑같이 해석하게 되면 됩니다.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배우자 인묘진 사오미가 있다면은 그 특성에 맞춰서 인묘진은 성장하고,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빛. 그러나 여기는 빛은 주면서 채찍, 당근이 필요하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필요하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통제 규제를 하면서도 오히려 당근을 주는 게 좋고, 해월 해자축이 태어난 사람들은 홍이약 받치면 더욱더 어긋난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라. 믿는다. 당신 믿는다. 오히려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것이 오히려 이 해자축에게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오미 같은 경우는 화려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그걸 막지 말아라. 막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실파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왜 그렇게 쫀쫀하고 짜게 노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니까. 신과 유, 특히 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 술과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고 촘촘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답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편이 좀 너무나 수전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구두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된 것은 힘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내가 지금 연애 시절이다,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유형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겠죠. 여기다면, 여기 쪽이라면 이쪽의 유형을 처음부터 찾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에 있다면 차라리 내가 나이 들은 사람 선택하지 말고 젊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신유술 해자축에 있다면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라. 젊은 사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이 먹은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젊은 사람한테 너무 지쳤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먹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선택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 제 강의 한번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